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아껴드리기 위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증시의 각을 재는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밤새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안녕 못합니다. 네, 그걸 알고 여쭤본 거죠. 네, 네. 인사드린 거죠. 그 어제 저도 이제 아침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4월 달 회상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4월 달에 이거 이제 반등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떨어진다 할 때 이 상황들은 미래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네. W자인지 아닌지는 네. 경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했고 어제 이제 그 먼저 그 구 경제주들이 비틀비틀하면서 먼저 자빠졌잖아요. 어제. 네. 그래서 그것들이 가장 그 체력이 약했기 때문에 먼저 반영을 했고 네. 그다음에 그 곰곰이 씹어본 거죠. 파월이 했던 얘기가 도대체 뭔 얘기인지 곰곰이 씹어보니까 아 맞아 우리 경기 좋은 거 아니었지 이걸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죠? 2월 고점을 회복을 했었잖아요. 아니 돌파를 했었잖아요. 회복한 정도가 아니고 나스닥 기준. 네. 그리고 뭐 S&P도 상당 부분 거의 다 회복을 그렇죠. 했고 예, 네.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2월 달이 언제적이었냐 생각을 해보면 2월 달은 약간 경기 과열 아니냐 하는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지 경기가 과열로 아주 고조된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미국 네?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걸 어제 인식을 한 것이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달려서 돈도 많이 풀고 해서 우리는 좋아져 막 이랬는데 뭐 코로나는 약간의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코로나가 확산되고 이 부분들은 약간의 영향을 미쳤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파월 의장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갑자기 그 사람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네. 계속 좋은 것만 보다 취해 있다가 뜨끔한 거죠. 올해 경제 성장률이 별로 안 나온. 별로 안 나오지. 현타가 왔군요. 에? 현타가 왔어. 현타 뭐예요? 뭐 두 분 다 몰라요? 아, 네 죄송합니다. 나 현질은 알지. 현질. 아니 현자 타임. 아니, 아 현자 타임. 아 이게 아니었구나. 이런 이제 현실을 자각을 하는. 아, 네, 그렇죠. 그걸 자각한 거죠. 근데 네. 사실 파월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고 그 다음 국면이었죠. 내년도에 경기 좋아진다의 방점을 찍었는데 네. 사람들은 그 앞부분에 방점 찍은 바로 앞부분에 방점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시장이 놀래서 빠진 거고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경기죠. 경기. 경기가 어떻게 가느냐예요. 네. 근데 경기가 흘러내릴 거라고 생각하면 슬금슬금 흘러내릴 것이고요. 네. 그러나 경기가 흘러내리지 않는다면 뭐 다시 고입니다. 한번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고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2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현금 보유 비중을 좀 가지고 가시고 현금 보유 비중을 줄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잘 실천하신 분들은 오늘 하락이 조금 마음의 충격이 덜하실 거예요. 마음의 충격이 덜해요 아니면 기뻐요? 아 현금 보유 비중이 많으면 기쁘겠지만 아, 현금만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니에요. 저는 있으니까. 현금 비중을 많이 하라고 한 게 아니고 현금 비중을 네. 가지고 가고 이제부터 줄이지 말 줄이고 싶으실 텐데 줄이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100대 0, 0대 100 이런 논리를 아니 그러니까 아, 이 제 질문을 이해를 못 하셨네. 덜 슬프냐 기쁘냐의 차이는 뭐냐면 오늘이 더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피해가 그 정도 최소한 피해가 어느 정도 줄어든 거 정도이냐 요 차이를 여쭤보는 거죠. 그러니까 헬게이트 열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걸로 헬게이트 열렸다고 볼 수는 없고 그다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슈가 이슈 캔을 뚜껑을 딱 땄을 때가 가장 강하게 발현이 되는 거고 향기가 이미 알고 있으면 발현은 안 되는데 이제 냉정해진 거죠. 지수가 2월 고점을 다 회복했잖아요. 지수는 고점을 회복했으면 원래 2월 기준으로 보시자고요.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더 오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경기가 더 좋아져야 되는 거고 기업들의 실적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게 다시 돌아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눈을 뜨고 봤더니 옛날 고점 와봤더니 경기는 아니었잖아. 아 맞아 아니었지 하고 지금 빠진 것이고요. 요 다음 네. 국면에서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방향성은 잡힐 것이다 라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서 다시 4월 달의 상황들을 한번 소환을 해보면 그때 말씀드렸던 게 한국이 미국의 미래다 라는 말씀드렸어요. 한국이 미국의 미래고 네. 우리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계속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의 현재 타이밍이 미국의 다음 달 타이밍이다 라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국의 상황이 그러면은 미국의 다음 달 상황이겠죠? 지금 한국의 상황이 어떤가요? 한국 코로나? 아, 우리나라 경제. 아, 경제? 네.
아,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보죠. 코로나가 지금 확진한다고 충격을 많이 받나요? 갑자기 다시 뭐 한국이 뭐 완전한 폐쇄고 이건 아닌데 활동을 제대로 못 하는 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근데 사실 경제 재개 그 정상화 시키고 나서 확진자가 다시 조금씩 늘잖아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 주간 단위로 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다시 문 폐쇄하나요? 그렇게는 안 하죠. 그렇게는 안 하죠. 근데 네. 조심하죠. 네. 조심하니까 어떻게 돼요? 보폭이 짧아지죠. 그렇지. 쭉쭉 못 뻗어 나가잖아요. 네. 미국이 한 달 뒤가 이럴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락다운한 것을 풀었는데 다시 락다운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자발적인 락다운 할 수는 있겠지. 네, 그래서 경제가 올라오는 속도는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뭐 모든 게 다 실업률이고 뭐고 다 올라오긴 하는데 이제부터 속도가 이렇게 조금 누울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격이 발생한 거예요. 시장은 V자로 바로 당겼는데 거의 V 그렇지 체크자 느낌의 V자로 바로 당겨놨는데 경기는 나이키자로 올라온다 하면 그 뒷꼭지에 이 이격이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 그래서 이 이격에 대한 해소를 오늘 한 건데 이게 하루의 해소로 끝날 것이냐 며칠 더 해소를 할 것이냐 여부가 이제 미국 시장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하루... 쌍봉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김윤규 상무님은 쌍봉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네. 쌍봉? 그러니까 이게 네네, 이렇게 네네. 했다가 이렇게 살짝 조정받고 가냐 뭐 이런 논의가 아니라 다시 쭉 해서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각부장 보시기에? 이번 봉우리는 저쪽 편에서 봤을 때 높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가 악화된다면 그때가 상황 달라지죠. 저쪽 편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점에서 보면 네. 바로 지난 시점에서 지난번 봉우리를 보면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네. 중간에 심오한 협곡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쑥 빠졌다가 올라왔으니까 이거 넘어가 이거는 걸어서 가기에는 어려운 정도의 협곡이 생겼는데 네. 이번에 그 아까 쌍봉이라 그러면 M자처럼 그렇지. 또 다른 협곡을 그릴 거냐인데 제 개인적인 내피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그 정도까지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이키자 말씀드린 거고요. 경기는 나이키자 회복, 주식시장은 V자 회복. 이런 상황이라서 이 갭을 과연 어떻게 메꿀 것인지가 앞으로 펼쳐지는 그 갭이 장애 상황이 될 것이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렇죠. 가겠네요. 그러겠죠. 아, 네, 푹 그러겠죠. 추세로 쭉 떨어지는 건 아니고. 네네. 근데 이제 그런데 네? 이 팬데믹이 너무 심해져서 다시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날씨가 추워지는 상황까지 가서 경기가 계속해서 다운이 된다면 항공사들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 이 상태로 가면 항공사 진짜 힘들죠. 아 그래요? 네, 진짜 힘들어지는 거죠. 뭐, 지금 이미 대한항공은 이제 여객기를 항공화물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화물선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 의자 위에다가 화물 막 쌓아놓고 가지 않습니까? 네네. 네.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네, 그러면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 경기의 회복이 되게 느리겠구나라는 거고 이것들이 회복이 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경기 V자형 반등은 정말 뭐 치료제가 좀 확실한 게 발견되거나 아니면 백신이 발견되거나 이런 정도가 됐을 때 그렇게 되겠죠. 근데 어찌되었건 시간은 백신과 치료제와 관련한 시간들은 계속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네.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을 벌은 거예요. 지난 몇 개월 동안. 그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장에 대한 거는 뭐 사실 그 쌍봉이냐 아니면 뭐 이 그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평탄화하는 거냐 이걸 이제 충분히 얘기를 한 것 같으니까 장래에 어떤 그 굉장히 치열한 이 논쟁점이 하나 있는 게 야 밸류에이션 부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언택이야 네이버 카카오야 야 이게 너무 비싸 네. 컨택이야 그래서 네. 뭐 예를 들면 은행주 뭐, 뭐 PBR 뭐 이런 얘기 그랬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장이 죽든 살든 간에 이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겠네. 안택으로 빠져도 덜 빠지게. 그럴 수는 있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아마 그런 모습 좀 드러날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미국 시장 비우드느라고 한국 시장 네. 얘기를 어제 못했는데 우선주들이 고공행진을 했지 않습니까? 아, 어제 그 얘기 했잖아. 네, 우선주. 수환매 막판. 네, 수환매 네? 막판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 다음 국면까지 지금의 한국 시장은 지난번에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프랙탈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네. 프랙탈? 프랙탈이란 건 큰 흐름 속에
그것을 카피한 작은 흐름들이 연속된다. 눈꽃 눈 같은 거. 그렇죠. 현미경으로 예. 보면 보이죠. 그렇죠. 바로 네. 그거죠. 예, 그러니까 눈꽃이 여러 개 붙여서 눈송이 하나가 되듯 네. 이번 장도 여러 가지 사이클이 경합 이렇게 하나씩 그 안에 여러 번의 사이클을 들이면서 큰 흐름을 만드는 네. 전형적인 프랙탈 흐름들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신용도 많이 높아졌고 뭐 그 좀 말기적 증후죠. 우선주들이라든가 이런 본질 가치가 상당히 약한 주식들이 미친 듯이 오르는 이런 것들은 네. 이런 이 장의 마감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장의 완전한 마감이냐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그 아침에 여기 오셨던 김상훈 이코노미스트 있으시잖아요. 네네. 그분하고 저녁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 얘기하는 거 듣고 제가 깜짝 놀라면서 뭔가 하나 깨달은 바가 있어요. 뭐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현장에서 가면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 막 뭐 네 채 다섯 채 되시는 분들이 더 이상 집을 살 수가 없어서 그 자금 일부를 주식으로 넘겨온 거는 맞아요. 그래서 주식 자금이 더 유동성이 풍부해진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동산에 있으신 분들이 마음을 전향했느냐? 제가 만나본 거의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부동산에서 부동산이 안 되고 이쪽에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 전향하신 예. 분 하나도 없고 네. 부동산 될 건데 이제 기다린다. 좋은 거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기다리고. 정도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그 주식 투자자의 편향적인 입장에서 바라봤던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그레이트 로테이션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있었는데 네. 그러면 뭐 개인 자금의 일부는 그렇게 들어온다고 치고 근데 이게 도대체 그럼 계속 끊이지 않는 이 자금은 무엇일까 했는데 아, 요 다음 국면 정도면 기관발 그레이트 로테이션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상원 이코노미스트가 한 얘기가 뭐냐면 저금리, 네. 제로금리 수준까지 이게 금리가 다운된 다음에 한 10년 동안에 1번 같은 경우 제로금리가 된 다음에 10년 동안에 채권 관련 업무자의 수가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로 갈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0%는 그 뭐야 저 채권 입장에서 100% 상승한 거예요. 더 이상 상승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완전 상승을 다 끝낸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0%대에 붙어 있으면 위로 공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어제 이야기됐듯이 일드 커브 컨트롤 뭐 위에 금리 올리는 걸 막아 버리겠다면 그 밑으로 떨어질 공간도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밑에는 막아놓고 위로 올라갈 공간도 없는 이런 상황들에 봉착이 되니 네. 채권 매니저 할 일 없네. 예,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채권맨들이 무슨 생각을 할 거냐? 다른 국리를 할 수 있겠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부동산에서 자금 넘어온 것도 있지만 0% 금리, 수십억을 갖고도 1%도 안 되는 금리에 자금을 놔두는 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부동산 주식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아니라 네. 채권 주식 그레이트 로테이션이구나. 이 국면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그건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본격적인 채권발 그레이트 로테이션은 채권 관련 쪽에 있는 기관들이 태도를 위험자산 쪽으로 얼마나 치우쳐서 바꿔줄 것이냐, 전향할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상황들이 온다면, 그 한국 주식시장은 한번 뭐 조정을 겪더라도, 그로 인해서 저점이 생각만큼, 이번에 뭐 충격이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네. 자, 미국 시장 그래도 정리 좀 해보십시다. 어차피 네. 뭐 많이 빠지긴 했어도. 네, 네 다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지수도 네. 한번 펼쳐보시면 네. 다들 뭐 어마무시하게 빠졌는데 뭐 지수도 네. 많이 빠졌고 종목들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값은 올랐고요. 네. 그다음 달러 지수는 소폭 올라서 96.8일까지 예,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국채 금리는 아주 가열차게 떨어졌는데요. 10년물은 7BP나 떨어졌고 30년물은 11BP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폭의 그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났고요. 예. WTI도 역시 경기 악화에 대한 예상으로 35달러대까지 밀렸어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지금 뭐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사실은 코로나보다 본질은 경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경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봐야 돼요. 코로나 자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네. 그래서 코로나 자체보다는 경기에 포커싱을 시장이 맞추기 시작했다는 점으로 인식하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대표주들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6.3%나 빠졌고 나스닥 바이오도 4.5% 빠지면서 빅테크 기업들도 다 애플이 4.8, 아마존 3.3, 마이크로소프트 5.3, 구글 4.2, 페이스북 5.2, 인텔 6.5, 퀄컴 7.6, 마이크로 테크놀로 7.5, AMD 8.3, 엔비디아 6.0 정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같은 날 시작할 때 뭐 마음가짐 혹시 한마디 해주실 거 있습니까? 개인 투자자들. 평정심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라도 감정에 내 이성을 내어주셔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이성적으로 판단하십시오. 언제든가 한 번씩은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그리고 조금 다양한 점은 이번 주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스마트한 게 좀 대응이 참 신기하다 할 정도로 하나도 안 올랐어요. 이번 주. 이번 주에요? 한국 시장 오른 게 거의 없어요. 네, 한국 시장은 조정을 꽤 먼저는 빨리 올랐는데 한 2주 동안은 지금 큰 폭의 뭐 큰 폭의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신다면 네. 미국 시장의 패닉만큼은 안 빠지셔도 되고 네. 미국이 요즘 무슨 잡주예요. 시장 전체가. 하긴 부도난 회사들도 막 사더라. 아, 잡주예요. 그러니까 허츠라고 이제 허츠. 그러니까 조금 네. 이렇게 좀 깔아보세요. 네. 미국 시장을 좀 아유 저 핫바들 이렇게 해서 좀 깔아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좀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케이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증시각도의 곽상준 부지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